함께 보시죠. 진하고 걸쭉한 초록빛 콩 국물에 오? 노란 면발의 조화가 환상적인 비주얼. 안 먹고 오? 빼길 수가 없겠어요.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풍미는 물론 검은 콩만을 달아내 단백질이 듬뿍 들어 이만한 여름 보양식에 또 없답니다. 이거 하나 먹으면 올 여름 걱정 없다고. 우리 여름에 변이면 아, 더위가 깎아지는 것 같아. 하루에 50분밖에 안 받았네요. 어? 네? 단 50인분 한정이라고요? 어, 대체 무슨 사연인지 들어봐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복수의 신 김종대 서장님. 먼저 8시간 불려둔 콩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첫 순서인데요. 혹시한 살이 빼고 감자콩이라 그래서. 어, 빛깔이 좋네요. 고소한 맛이 남다른 검은 콩 20분 정도 적당히 삶아낸 후 건져냅니다. 지금부터 본격적인 수작업 시작됩니다. 껍질을 벗기는 이유가 따로 있다지요. 껍질 왜 벗겨요? 이 껍질 같이 갈아주면 아무래도 좀 많이 거칠더라고요. 이 작업이 한 3, 40분 정도 걸려요.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벗겨줘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아까 국물이 흰색.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기 위한 맛있는 고집. 이 때문에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인 거랍니다. 오래 불려두어 수분을 머금고 있던 검은 콩을 두 번에 걸쳐 갈아내면 이 초록빛 콩국물! 색이 너무 예뻐요. 검은 콩의 반전, 초록빛 속살 때문이죠. 얼음을 넣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농도가 진해서 이대로 드리면 손님들이 잘 못 드셔요. 이 얼음을 넣어주면 얼음이 녹으면서 드시기 편하게끔 농도가 낮춰져가지고 얼음을 이렇게 좀 넣어드리고 있어요. 오직 검은 콩만을 쨍하게 갈아내 고소하고 진한 풍미가 비교 불거! 밀면 특유의 쫀득한 면발도 함께 만들어보시죠. 노란빛으로 식욕을 자극하도록 굽는 이 것! 반죽에 꼭 넣어야 한답니다. 어? 이거는 이제 강황가루예요, 강황가루. 좀 더 건강식으로 먹지 않을까 해서 어서지 사용하고 있어요. 보는 맛으로 시선 잡을 준비 완료! 이번엔 씹는 맛을 살려줄 차례라네요. 반죽을 얇게 밀고 또 밀고 대체 몇 번을 밀어야 되는 거지요? 4, 50번 정도 해줘야 돼요. 그래야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압축이 되는 거거든요. 기포 쏙 빠진 반죽은